러시아 SM 하나 둘세개 하고 쓰리삼 만들고 지금 밑에서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모습 보이는데, 자 바닥이 600원짜리였죠. 5배 올라왔는데 이 친구도 실적은 미비하다 미비하다 미비해요. 계속 적자보다가 작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는데, 작년에 미비하게 10억 당기순이익 나고 올해 지금 2분기 3분기 합쳐서 21억 나왔는데, 시총이 700억짜리인데 올해 조금 흑자가 좀잘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테마성으로 얘도 쳤는데, 자 지금부터 신규는 금지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5일선 갖고 대응하세요. 5일선. 자 5일선 부러지면 안 됩니다. 5일선 갖고 싸우세요. 바이오 플러스. 이제 신규 성장 종목인데 밑에서 들어올리네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5일선 갖고 대응했어요. 이 회사에 대한 기업 분석은 아직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산 대비 856% 프리미엄 붙어 있고 3천억짜리인데, 올해 작년 대비 지금 좋을지 나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영업이익은 늘어났네요. 늘어났는데 재무구조는 단단하고 좋네요. 이 친구 같은 경우 의료기기 의료 장비 회사인데, 더말 필러 유착 방지제 관절 조직 수복제 뭐 등등등등 관련 회사인 것 같은데,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갖고 계시고요. 당분간은 5일선 갖고 대응을 하세요. 자 그렇게 알고요. 재무구조는 괜찮은 편이에요. 하지만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어 있다는 걸 머리에다 두고 싸우세요. 자 액션 시커요. 신규는 절대 금지예요. 바닥에서 600원짜리가 15배 14배 정도 올라갔죠. 9170원이니까 신규 절대 금지. 갖고 계신 분은 손절가를 7500원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지금 이 부분에서 못 돌아갔고 지금 한번 더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이니까, 9170원을 뚫으면은 9170원을 뚫으면 그때 바로 문의하셔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자고요. 일단 손절가는 7,500원, 7,500원 잡고 신규 회원들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손절가 갖고 계시면 7,500원 잡고 싸우시고 깨지면 그냥 도망 나오세요.